안녕하세요, 마맥입니다. 주먹 키우기 깜짝 컴백이죠. 제가 이 게임을 이제 안 한다고 그러고 계속 했어요. 근데 안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, 제가 한다고 그러면 이 약속 때문에 억지로 막 해야 되잖아요.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이게 티가 나고 또 저도 싫고, 뭐 억지로 게임 해가지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제가 재밌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, 그쵸?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냥 그만한다고 말씀드리고 좀 혼자 해봤습니다. 한다기보다는 방치를 해놓은 거죠. 뭐 클릭시켜놓고 또 새로운 에뮬레이터 녹스가 힘을 써줬죠. 클릭질을 혼자 제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다 방치시켜놓고 소리 꺼놓고, 이거는 뭐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. 가끔 한 번씩 와서 주먹이나 강화시켜주고 그런 거 한 거죠. 진짜 오래 했습니다. 대충 했기 때문에. 며칠 지났어요 벌써? 기억도 안 나네. 자, 진짜 오래 해서 드디어 모든 스킨, 모든 주먹 다 봤다고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스킨이 하나 남았더라고요. 유료 스킨 말고 스킨이 하나 남았는데, 자, 오늘 왜 제 캐릭터가 이러냐, 왜 미소녀로 바뀌었냐, 네카마냐, 그게 아니라 이 게임이 병마소로 시작해서 미소녀로 끝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. 그래서 컨셉에 맞춰서 미소녀로 바꿔봤습니다. 자, 주먹 날리지 마라. 시끄럽다, 렉 걸리고. 자, 오토 주먹 날리면 이거 날리는데, 뭐 하나하나 우선 강화, 뭐가 강화됐나 볼까요? 열혈 지속 시간이 레벨 30이 끝이고요. 얼마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. 열혈 터치수 감소도 650회가 끝이고요, 레벨 10. 공격력 크리는 300%, 레벨 10 끝이고, 크리 확률은 15%, 레벨 20이 끝이고요. 공격 속도 업도 100레벨이 끝입니다. 1.1. 그리고 주먹 레벨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리고요. 지금 이게 얼마 들어요? 100만, 10억, 100억, 500억 되네요. 저는 90억밖에 없기 때문에 못 올리고요. 동료는 뭐 아무 의미 없어요. 얘 데미지가 얼마야? 콤마도 안 찍어놨네? 1000, 10만, 10만, 100만. 얘는 1000, 10만, 10만, 100만. 뭐 비슷하네요. 아무 의미 없고요. 제 공격력은 1000, 10만, 10만, 100만. 100만인데 얘 공격하는 속도 보세요.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토 주먹만 해도 이 정도고, 제가 오토 마우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은, 자, 광클릭 시작. 이렇게 날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 옆에서 지폐 던지고 하트 날리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. 낚으려고 만들었나?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. 야, 싸우지 마. 헷갈려. 자, 여기에서 지금 780지구까지 왔습니다. 하여튼 그냥 토나오게 했다는 거죠. 토나오게. 물론 제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아 이거 언제 올려지 언제 올려지 생각하고 봤으면 아마 정신병에 걸렸을 거예요. 근데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뒤에다 그냥 켜놓고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. 제가 뭐 이런 방치에는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점 게임인데 끝장 봐드려야죠. 끝장 볼 수 있는 것. 각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끝장 보려고요. 항상 약속드리진 않을 거예요. 제가 게임하는데 토 나오면 좀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, 또 기다리시는 분 있을까봐, 약속은 못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양해해 주시고요. 무슨 연예인이 열애기사 나면은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결혼기사 내고 이러는 것처럼. 뭔 소리요? 네, 하여튼 그 당시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. 이해해 주시고 하나하나 스킨이나 감상해 보죠. 주먹 스킨부터. 주먹 스킨 다 있어요. 주먹 스킨은 꽤나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이 게임이 뭔가 장점이 있다면 주먹 스킨 퀄리티가 꽤나 좋다는 거. 일반 주먹, 그랩 주먹 뭐 이런 거 다 보셨죠? 원투, 쓰레빠, 삼선, 나무, 꼬치, 몽둥이, 축창. 아무 지금 컨셉이 없죠? 그러다가 이분이 맨 처음에는 이러다가 아예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야지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발, 닭발, 돼지, 젖소, 개, 고양이 갔다가 이제 물, 독, 불 이런 무슨 이거 뭐라 그래? 속성 계열로 갔다가 야구공, 농구공, 축구공, 공으로도 갔다가 마우스, 모니터, 키보드, 컴퓨터 본체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좀 방황하죠? 강철, 드릴, 폭주족 주먹은 이건 폭주족 뒤에 머플러인가 봐요. 로봇, 전기톱, 스크류 뭐 아무 개념 없이 가고 있는데 하여튼 기계 계열에 뭔가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채찍, 하키 마스크,
표창, 뭐 잘 대중 없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무기, 총, 권총 샷건, 펌프 샷건, 펌프 샷건? 이걸 펌프 샷건이라고 부르던가요? 이거 이름이 있는데, 이렇게 쓰는 이 장전 방식의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아. 그리고 여기 AK-47, 수류탄, C4, 알라이 요술봉, 뭐? 예, 이거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롤로 갔죠? 불크, 베인, 마이, 과학. 근데 이거 블리츠크랭크의 약자 불크인데 이것도 베인 하면은 걸리니까 베인 이렇게 써놨는데 이래도 걸리려면 다 걸립니다. 뭔가 훼손한 게 있으면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패러디로 봐주겠죠? 과학 주먹, 티모충 주먹, 그 다음에 거북이, 불새, 호랑이, 곰, 뭔가 주작으로 가고요. 사신기인가요? 아닌데 곰이 무슨 사신기야? 그 다음에 벌레로 가죠. 무당벌레, 진해, 사마귀, 프라이드 치킨은 갑자기 왜 섞였는지 모르겠고, 전갈, 투구벌레, 스파이더, 엔트. 여긴 무당벌레고 여긴 왜 엔트야? 영어라든지 한글라든지 통일라든지. 그리고 울버린, 이거 슈퍼히어로 주먹들 나가요. 아이언 주먹, 이건 헐크인데 헐퀴. 원더우먼인데 손톱 안 깎았냐? 원더우먼이 전 강시 손톱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슈퍼 주먹, 슈퍼맨, 할리, 배트, 조카, 조카. 그냥 조카라고 해도 어차피 조카라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잖아요. 삼촌 조카에. 뭐 이걸 뭐 이름을 바꾸고 그래. 배트 주먹, 배트맨. 저 별 배트맨 느낌 없고 배트맨 이렇게 뾰족한 거 3개 나가 있어야지. 이제 공룡들 나오죠. 스테고, 벨로시랩터, 프테라노돈, 트리케라톱스, 티라노조. 이 친구 그림 잘 그려요. 정감 있게. 좀 다음 게임은 좀 게임성이 있는 제대로 된 게임을 멋진 그림과 접목해서 제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게임은 좀 게임성이라는 게 없어요. 그냥 전체적인 노가다고 패러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저한테는 별로. 스토리도 다 봤는데 그냥 별로더라고요. 별로야. 자, 제다이, 집행검 이제 뭔가 유명한 무기들이 나오죠. 듀란달, 아론다이트, 이건 뭐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, 엑스칼리버, 멸리르, 국리르, 이런 거. 전설의 무기들. 108번에 이제 갑자기 불교에 귀의하셔서 지국천, 중장천, 광목천, 비사문천, 열애신장. 여기에 좀 퀄리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다 좋긴 한데, 특히 이 부분. 퀄리티 괜찮고요. 헤라클레스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로 가야죠. 아폴로, 아테나, 하데스, 제우스, 그리고 타이탄까지. 헤임달, 프레야, 오딘. 요거는 요 최근 유행하던 요즘 또 한물 빠졌나요? 북유럽 신화. 토르, 로키, 피닉스. 아 그리고 이쪽 피닉스도 요거는 그 전통적 이제 드래곤으로 마무리하는 거죠. 드래곤, 화이트 드래곤, 옐로우 드래곤, 블루 드래곤, 그린 드래곤. 그린 드래곤 뿔이 멋지네요. 양처럼 생기긴 했지만. 다이아 드래곤, 그 다음에 레드 드래곤. 레드 드래곤이 별로 포스가 없어 보이네. 그 전에 더 멋있었던 것 아이고 목이 왜 이러지. 그 전에 좀 더 멋있었던 것 같은데 레드 드래곤 좀 이상하고요. 전설의 드래곤, 저희 병맛 한번 섞어줬다가 마지막에 흡염용 주먹, 침을 질질 흘리시죠? 네, 멋있습니다. 그림 잘 그려요. 포스 있고. 좋습니다. 이거 보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거 다 보여드렸으면 이제 할 필요 없죠. 잠깐. 내 아바타 흑염용을 가려버렸어. 어떻게. 흑염용, 제 아바타의 아니다. 흑염용은 가려도 되죠? 지금 밖에 차고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스킨.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노비스, 기초라는 뜻이죠. 스킨 효과는 없고요. 요런 거 하나씩 깨면은 요거 어디서 얻냐면은 이 보스 모드 스틱맨즈 놈놈놈 폭주하는 자 요거 쭉 다 깨서 한두 번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니야. 한 보통 평균 한 7, 8번 도전해야지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아직 못 깬 거 있습니다. 보스 한 마리 나오는 거니까 스킨 하나를 제가 못 본 거예요. 아직 엔딩 아니에요.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약속은 못 드리는 상황이라 또 지금 녹화하게 된 거죠. 자 이거 괜히 받아보고 다시 스킨 계속 설명드릴게요. 저 노비스 다 깨면은 이런 애들 나오죠. 얘는 조각 하나니까 한 번만 조각 얻으면 얻을 수 있는 공략 3% 4% 뭐 골드 드랍 5% 소소하고요. 그 다음 놈들 6% 분노 시간 1초, 분노 시간 1초 8% 9% 분노 터치 100감소. 여기가 좀 특이점이 오는 애죠. 분노 터치가 65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550이면은
크리 분노 터치, 분노 주먹, 전체 주먹이 크리로 나가는 거 그거 자주 쓸 수 있으니까 좋죠. 그 다음에 골드들 별거 없고요. 그 다음에는 유저블부터 쓸만한 유저블 스킨 공격 20% 괜찮고 뭐 크리 데미지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 크리율 증가 이런 게 대박이죠. 근데 5%에서 너무 야가고 25% 28% 공속은 뭐 딱히 제가 계속 오토마우스를 클릭질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었고요. 페이스리그 얘 이게 느리냐 뭔가 좀 약에 취한 것처럼 흔들적거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분노 터치 100 감소 이런 게 좋은 거죠. 갸루 갸루가 아니라 무슨 얘는 볼 때마다 좀비 같아. 그 다음에 빌리 존슨 공격 40% 좀 많이 세죠. 그리고 분노 시간 2초 증가 뭐 이런 거 있고 이 크리율 10% 이 정도부터 좀 간의 기별이 오죠. 왜냐하면 크리율이 다 찍어봤자 15%밖에 안 되는데 10% 증가면 엄청나잖아요. 공속 이런 거 의미 없고 크리율 10% 이런 애가 세죠. 저스틴. 그 다음에 이제 레어로 넘어가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 나옵니다. 아도겐 리우랑 켄이랑 합쳐서 아도겐이에요. 공격 70% 크리율 10% 얘는 얘 누구죠? 거기 나온 킹 오브 파이터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효리지? 얘 이효리 야 이효리죠? 이효리 그래서 이효리가 됐군요. 나데코 가일 스킨 효과 80% 크미 데미지 별거 없고요. 85%씩 증가하네요. 마이 누이 시라누이 마이의 마이 얼굴 요거 좀 괜찮았어요. 위트 제가 저한테 먹히는 위트 있었고요. 요거 춤니 춘리랑 마이 메이즈 합쳐가지고 얘가 또 얼음 계열이니까 춤니 괜찮았고요. 골드 도염률 20% 증가 뭐 별거 없고 이 중에 제일 좋은 애는 크리블 10% 얘를 그나마 쓸만하겠네요.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슈퍼히어로 계열 나오죠. 검인간 스파이더맨 공속 증가 의미 없고 100% 크리얼 스피로 증가에 그 다음에 원더우먼 놀라운 여인 분노터치 150 감소니까 뭐 쓸 때 있겠죠. 전세계대장 이게 전세계대장인 이유가 원래 누가 캡틴 아메리카에다가 무슨 우리나라 캐릭터 있잖아요. 옛날 캐릭터 우레맨인가요? 그거 합쳐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세계대장 크리얼 10% 그리고 박쥐 배트맨 박쥐 같은 놈 아무 위트 없었고요. 그리고 15% 증가 요런 게 좋은 거죠.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넘어가는 거죠. 여기서부터 넘어가기 되게 힘들어요. 요가다도 상당히 오래 해야 되고 하여튼 피곤하더라고요. 자 여기 티확지 왜 도대체 홍준 얼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티모 여기서부터 롤 나오는 거죠. 크리얼 19% 증가 아주 좋고요. 야스오 과학 저 얼굴은 누구 얼굴이죠?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분노 1.5초 증가 별거 없고요. 마이충 마이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. 시라누이 마이부터 시켜서 마이 주먹에 마이충까지 마이 3종 세트네 완전히. 공격력 230% 증가 별거 없고 얜 구른다는 람머스인데 제가 누구죠?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어요. 제가 잘 모르는 밈도 좀 있네요. 보스 타임 2초 증가 보스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보스 타임이 너무 빨리 들었으니까 근데 별로 의미 없었고요. 실제로 해보니까 거석 신앙 이 거석 모아의 거석에다가 그 걔 누구예요? 롤에 있죠.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하여튼 공속 117 증가 의미 없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공의 폭풍들 겐지 크리얼 15% 증가 분노천지 200 감소 이게 대박 스킨이죠. 공격 260%에 분노터치 150 감소 실추로 얘가 뭐 디바인데 왜 고양인 귀를 합쳐가지고 걔 롤에 있는 게 누구죠? 합쳐놨죠? 롤에 고양이처럼 생긴 애 누구야? 우리나라 개 아리랑 합쳐놨죠. 디바가 됐고 얘는 자리아랑 자이라랑 자이라 몸통 풀을 합쳐가지고 잘해야 크리율 10% 증가니까 쓸만하긴 한데 얘가 압도하죠. 갱지가 압도합니다. 뭐 20% 공격력 더 해봤자 니슈가 루슈 뭐 골드 드랍률 25% 증가 뭐 의미 없고요. 트레일라 트레이서에다가 얼굴은 무슨 티모 같은 거 합쳐놨네. 공격력 크리율 10% 증가 크리 데미지 35% 그러니까 갱지 다음에 뭐 트레일러 트레이서 정도 써주면 되는 것 같고 이제 레전드 스킨 이게 이 순서는 좀 아니에요. 잠깐 여기 뭐 빼먹은 거 있다 아니 레전드 그냥 이 순대로 갈게요.
제우스. 뭐 별거 없죠? 보스 타임 5초 증가가 좀 특이하네요. 골드고 토르 트리얼 증가. 예, 좋죠. 크리얼 25% 대박이고요. 얘는 유료 스킨입니다. 유료 스킨.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스킨이고, 크리얼 20% 증가, 10분마다 공격력 10% 증가, 최대 500%. 그래서 10분마다 10%면 1시간이면은 뭐야? 100분이라야지 100%? 와, 얼마나 방치해야지 원래 예욕 힘을 다 발휘하는 거야? 좀 쓰레기 같은 스킨을 돈 받고 팔고 있네요. 클레토르, 얘는 누구야? 클레토스가 누군지 모르겠네요. 스킨 효과는 골드드라, 분노 포션 50% 별로 필요 없고요. 얘는 원펀치맨이네요. 호민 주호민이에요. 파괴신인가요? 자, 공격력 490%, 공속 크리올 25%, 분노 1200, 이게 또 대박 스킨이네요. 이런 애 써줘야죠. 역시 원펀맨이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게임이 그걸로 가는 거죠. 모해화로 가는 거죠. 기승전, 뭐예요? 기승전 모해. 애니 캐릭으로 가는 겁니다. 자, 마왕. 골드드라 모든 포션 20% 쓸데없고요. 그 다음에 용사 비키니 아머. 크리올 25% 증가, 크리 데미지 증가, 이런 게 좋은 거죠. 크리올 40% 빵빵 터지겠고, 얘는 투비인데 이것도 유료 스킨. 1시간마다 50% 최대 550% 별로 좋지도 않네. 분노시간 1초 증가에 골드드랍률 30% 증가. 그렇고요. 병령의 후예 550%에 분노천지 300 감소인데 크리티컬 효과가 있어야지. 소용 없고요. 요게 또 못 본 스킨.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유료 스킨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남은 대장 하나가 아마 구메이드 냥이 아닐까. 그럼 난데 메인이 뜬 냥이 있거든요. 똑같이 생겼는데 실루엣이 얼굴이 막 괴물같이 생겼나? 크리얼 25% 증가니까 뭐 쓸만하긴 하겠지만 이거 얻은 다음에 게임을 왜 더해요, 그쵸? 아무 의미 없고, 여기 신스킨이라는 게 있어요. A급 레어, 여기 쩌리들. 이게 먼저 나와. 순서들은 이게 먼저인데 뭐 소개할 거 따로 소개할 거 없네요. 길거리에 나오는 몹들로 만든 보스예요, A급 레어. 그리고 레전드 S급 575%면 지금 얘 레전드급보다 더 좋다는 거 알 수 있죠? 얘가 내가 더 스킨 퀄리티는 좋은데, 하여튼 얘가 나중에 나온 날은 더 셉니다. 메이드냥 크리 20% 증가니까 세겠죠? 그리고 얘가 김주먹, 얘가 원래 주인공인가봐요. 원래 잘생겼었네. 공격력 600%, 크리 30% 증가, 검도주력 100% 증가, 뭐 대박이죠? 그 다음에 현신각성에서 각성한 모습 625%의 분노 턴치 감소. 근데 크리가 없어가지고 각성하기 전이 더 셉니다. 물론 분노 포션이 뭐 싸고 썩어 나면은 뭐 얘가 더 세겠죠. 조각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이제 얘가 주인공 잡으러 온 애들이거든요.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. 서 공격력 공속 크리얼 35%면 50% 대박이죠. 이런 애들 좋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애인데 크리얼 증가에다가 분노 터치 감소까지 있기 때문에 초초 대박이니까 쓰고 있는 겁니다. 크리 데미지 증가도 있고 완벽해요. 650%. 그 다음에 더 좋은 애가 얘 브리자인데, 얘는 공속 증가에 크리 데미지만 있고 필요한 게 없어요. 분노 터치랑 크리얼 증가,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 쓰고 있죠. 그래서 얘가 지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딱히 얻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또 끝까지 안 보면 좀 기분이 껄쩍지근하잖아요.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. 지금부터 이거 레벨 올리는데 레벨 지금 제가 1006이잖아요 보스가 1100 이상부터 열려요. 1050부터 장근 면제가 돼요. 근데 이거 광 클릭해서 이렇게 돈이 그렇게 썩 얼마 생기죠? 100만, 1000만, 초당 한 2초에 한 2000만 정도, 1500만, 초당 1000만 정도 생긴다고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, 아 이게 진짜 까리합니다. 이래가지고 언제 모아가지고 1050만 들어가지고 그때는 뭐 보석 다 써가지고 이러네. 아이고, 야 그만 써. 보석 다 써가지고
동료요, 버프 동료까지, 크리티컬, 뭐, 요거 다 써가지고 그 대장만 잡으면 될 것 같아. 그 1050만 딱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? 아, 근데 1050이 녹록치가 않아요. 이게 또 제가 약속을 드리기가 힘드네요. 마지막 하나 보스 나왔습니다. 디텍터. 보스, 16보스 그룹 한 마리. 권장 레벨이 1100이니까 엄청 세단 얘기에요. 1050 찍어가지고 요거. 끝장을 보고 싶긴 합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 안 보면 또 이상하잖아. 어쨌든 제가 저번에 그만한다고 그러고 계속한 거는 제가 부담 느끼기 싫어서. 아, 게임하는데 재미가 있어야지. 게임을 부담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, 그쵸? 제가 이런 거 끝장 보고 근성을 가지고 끝장 보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, 아,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부담돼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. 하여튼 거의 끝장 봤다는 거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.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. 마지막 보스 깨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.